오늘은 골로새서 3장 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6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무엇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러한 부패 근성에서 나오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갑자기 하나님이 성둔 병력을 내려서 멸하는 그런 진노는 좀처럼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이 땅에서 신속히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내세에 들어가서 심판하는 것이 주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하나님이 용서하고 구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꾸 심판을 해버리면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회개시키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안에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대를 들고 있습니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은 당장 회개하면 좋겠는데 당장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회개하는데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혹은 30년이 걸리는 사람, 평생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다가 죽을 때 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안 한다고 당장 지금 때려 죽여버리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아, 저 사람 악하다, 나쁘다, 하나님이여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악한 병이 들게 해주시거나 교통사고가 나게나 집에 불이 나버리거나 확산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급하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오늘날 회개식이고 구원식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입니다. 회개와 구원의 시대가 끝난 때가 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난 이후로는 이제는 심판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하지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곧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내려가니까 곧장 심판을 받게 되지.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급심판이 있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상급심판을 받죠. 그러나 이 땅에서 그러면 뭐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죄를 막 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심판 안 할 테니까 괜찮겠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심판이 오느냐? 복을 안 주는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복을 안 주시는 것입니다. 당장 때려 죽이지는 않아도 복을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때려 죽이는 심판하고 복을 안 주는 심판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안 주시죠. 북한 보십시오. 6.25 사변은 이렇게 수많은 우리 동포를 죽이고 오늘날 또 공산주의가 얼마나 불의와 부정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을 수용소로 보내고 독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심판을 해버리면 좋겠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나 때려 죽이는 심판은 안 하지만은 뭐가 없습니까? 복이 없지 않아요.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온 세상에 손꾸락질을 당하는 복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복을 받고 있지 않아요. 오늘날 위기라고 말합니다. 뭐 신문을 봐도 그렇고 사람들 만나도 그렇고 오늘 정치적인 위기다, 경제적인 위기다, 사회적인 위기다, 삶이 위기에 처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듣고 부정은 하지 않지만 제가 6.25 사변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해도 위기란 말 안 들어본 날이 없습니다. 1960년대도 이제 위기니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했지요. 70년대 오니까 또 70년대 매년마다 위기라고 했지요. 80년대는 80년대 위기라고 했지요. 90년대는 90년대 위기라 했지요. 2000년대는 2000년대도 위기라고 하고. 항상 우리에게 위기가 없은 적이 언제 있습니까? 이승만 정권에도 위기가 있었고, 민주당 정권에도 있었고, 박정희 정권에도 늘 위기가 있었고, 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 시기 전부 어느 시기도 위기라고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살았지 않아요? 당장 망할 것 같이 말하고 위기라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나아지고 나아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위기라고 하는데 위기는 위기지만은 그러나 망할 위기는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극복해 가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정권이 끝나고 또 다음 정권이 들어와 보세요. 그때는 또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또 위기라고 말할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위기가 아닌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도 그래요. 우리 언제 한 번도 고통스럽지 않은 삶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금년에는 고통스러우면 명년에는 안 그렇겠지. 명년에 또 고통이 오면 또 내 명년에는 안 그렇겠지. 그러면서 극복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은 중국적인 진노는 사후에 임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임하는 진노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는 진노를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은 하나님을 따르면 왕창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앞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오면은 원수를 때려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는 원수가 오면은 원수를 때려잡아 죽여버리면 좋겠는데 원수를 살려놓고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진수성찬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오면은 진수성찬 차리시고 축복의 기름 부음을 발라 잔이 넘치게 해주어서 원수 보고 용용 죽겠지, 용용 죽겠지. 그렇게 하시지. 원수가 온다고 몽둥이를 때려서 원수를 죽여버리고 너 이제 평안하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죠. 원수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항상 원수는 응을거리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칼키고 달라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는 진수성찬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 잔이 넘치게 해주시면서 복을 주신다. 원수는 얼마 있지 않다가 없어집니다. 시편 37편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한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양할 것이므로.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고 풀은 채소같이 쇠잔해버린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원수가 망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이신에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은 복을 안 주는 것이 원수 갚는 길인 것입니다. 그냥 당장 때려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원수 갚는 길이지만 그건 좀처럼 안 행하시고 복을 안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상에 오래 참으시다가 심판을 하신 적도 많이 있지요. 우리가 보면은 2000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죠. 나폴레옹도 심판하셨고 독일 나치 정권도 심판하셨고 일본도 군국주의를 심판하셨고 소련도 심판하셨고 국가적인 심판을 주님께서 안 내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래 참고 기다렸다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성급하게 행하지 않아요. 우연히 인터넷에 보니까 내 어릴 때 성적표가 나와 있어요. 왜 내 성적표를 다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 초등학교 다닐 때 성적표를 조사했는데 성적은 거의 우량이었는데 성격은 성격이 몹시 급하고 고집이 세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언제 성격이 급하고 고집이 세는지 저는 전혀 몰랐는데 우리 담임선생님이 고약해요. 왜 그런 것을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또 조사해서 인터넷에 내놨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성격이 급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일본이 망하는데도 약 40년이 걸렸습니다. 소련 공산주의가 망하는데도 7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주 행악을 행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악을 행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고 그들을 멸망시키는데 오랜 세월을 참고 난 다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데 그들을 당장 죽인 것은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면서 그들이 자연사하도록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심판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당장 진노가 임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당장 벼락이 오면 좋겠다. 아유 저런 벼락이 오면 안 때리나. 아유 하나님도 무심하시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고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원수에게 복을 빌면 원수가 복을 받을 수 없지 않아요. 그 복이 내게로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튀겨서 내게로 돌아오요. 원수에게는 하나님 복 안 주세요. 원수에게는 이 땅에서 복을 안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복을 빌면 그것은 내게 오라고 하는 복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면 그 복이 휘어서 내게로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또 이 땅에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해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낭패와 실망과 저주와 혼구와 가시밭과 엉극의 길을 따라가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지옥으로 가요. 그거는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꼭 알아야 돼요.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축복에 반대되는 저주로서 임하는 것입니다. 7절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들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기 때문에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면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죄는 누룩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 속에는 죄가 들어와 있어서 전부 부패시켰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린 아이 때부터 벌써 부패의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패해요. 그 인격이 부패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죄와 악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에 차가 있지만 다 부패했어요. 어떤 사람들도 다 부정하고 부패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살 때는 우리도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이 있고 악한 정욕과 탐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했죠. 이러기 때문에 죄 없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죄가 있어요. 그러나 8절에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개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었어요. 주님은 죄가 없으시나 죄 있는 인생의 모습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음란과 방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이런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이를 멸해버렸기 때문에 죄의 뿌리가 뽑혀버린 것입니다. 주님만이 이를 멸할 수 있지 우리는 멸하지 못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죄악에 잡혀서 종이 되어 부패했기 때문에 죄를 감당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심판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죄를 심판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멸하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 죄를 허물벗듯이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걸칠 필요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죄가 뿌리를 확 내렸기 때문에 도저히 뽑을 수가 없지만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덮쳐있는 죄는 뿌리가 뽑혀버린 것입니다. 껍데기만 붙어있어요. 우리에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없이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죄의 뿌리는 뽑혔고 죄의 껍데기만 덮어쓰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털어버리면 털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벗어버리려면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꾸 나는 지금도 음란하고 나는 지금도 방탕하며 탐욕과 악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변명입니다.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지가 벗기 싫기 때문에 안 벗는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못 벗어요. 그 죄가 뿌리를 확 내려진 온 우리 영과 마음과 몸의 뿌리를 꽉 내리고 있기 때문에 못 뽑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믿자 말자 그 뿌리가 다 말라 죽어버린 것입니다. 뿌리가 말라 죽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심판을 받아 이미 뿌리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벗어버려야 돼요. 음남도 벗어버리고 부정도 벗어버리고 사욕도 벗어버리고 악한 정욕과 탐심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벗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벗으라고 하지 세상 사람 보고 아무리 벗으라 해도 안 벗어집니다. 세상 사람은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능히 벗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다 말라 죽여버린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면 죄와 사망의 법은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뿌리가 말라 죽어버리고 형태만 남은 것 우리가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럼 어떤 것을 벗어버리냐? 곧 분도 벗어버리라. 우리 분을 잘 내잖아요. 속에 화를 내는 것. 이 분도 벗어버려. 이것도 죄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자꾸 분을 많이 내는 사람하고 같이 살지 못해요. 남편이 너무 분을 잘 내면 남편하고 살 수 없어요. 아내가 분을 너무 많이 내면 남편이 속상해서 살 수가 없어요. 부모가 분을 자꾸 내면 자식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반발합니다. 분을 잘 내면 안 돼요. 그럼 분은 안 믿는 사람들이 낼 것이지 우리는 분의 뿌리가 이미 뽑혀버린 것입니다. 분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해요. 분이 나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너희 분은 떠나갈지어다. 물리쳐버리고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악이는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악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악입니다. 악한 사람 만나면 자꾸 남을 괴롭히죠. 악한 남편은 부인을 굉장히 괴롭히고 악한 부인 만나면 남편을 괴롭힙니다. 악한 자식이 있으면 부모를 괴롭히고 악한 이웃이 있으면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 만나는 것은 몸살이 납니다. 차라리 새끼 잃은 앙콤을 만날지라도 악한 사람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악도 예수를 믿고 나면 뿌리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나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남을 악하게 하면은 그 악이 나에게 꼭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둡니다. 당장 내게 안 돌아온다 싶어도 내가 남에게 악을 심어놓으면 그 악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언제고 돌아오면 당장 안 돌아와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늘의 여김을 받지 않느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그러므로 선으로 심으면 선이 돌아오고 악으로 심으면 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악한 마음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회방은 남을 참수하는 것입니다. 자꾸 남을 못 살게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 회방하는 것, 이거 부패한 심정입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남 잘난 점을 보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자꾸 남의 결점과 단점을 잡아서 핥히는 것, 이거 아주 나쁜 사탄의 성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결점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모두 다 결점이 있어요. 내가 그 결점을 파헤쳐서 자꾸 핥히면 나중에 다른 사람도 나의 결점을 보고 핥히게 되는 것입니다. 회방하는 마음, 이거 버려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장 좋지 않은 성격이 너무나 엄청나게 회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있는 욕, 없는 욕 다 해적긴다고. 인터넷이 참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죠. 좋은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사람들이 뜻을 펼치는 것은 좋지만은 그게 자기 얼굴이 안 비치니까 욕을 마음대로 해요. 흉한 욕을 막 하고 온갖 더러운 회방을 다 해요. 믿거나 말거나 듣거나 안 듣거나 지 마음대로 적으시게. 이거는 굉장히 나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서 견디지 못해요. 자꾸 회방해서 듣거나 말거나 사실이거나 아니거나 있거나 없거나 자꾸 회방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국에서 정말 일하기 힘들어요. 우리 대통령조차도 대통령 해먹기 힘들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회방을 당하고 속이 상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속상해요. 자꾸 핥히니까. 이거 마귀의 성품입니다. 죄인의 성품입니다. 이 회방하는 것 벗어야 돼. 벗어내네.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다. 입의 부끄러운 말은 음란 패설입니다. 입을 열어서 세상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지 않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욕되고 더러운 말을 막 해지기는 그런 음란 패설하는 이런 것 다 벗어버려야 돼. 이런 것 다 옛사람에 붙어있는 성품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려. 우리 이제 여름 옷 벗고 가을 옷 겨울을 갈아입듯이 옛날 것은 훌훌 벗어버린데 세상 사람은 뿌리가 박혀서 안 벗어지지만 우리는 벗으려고 하면 다 벗겨지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악의 뿌리도 없고 분도 회방도 입의 부끄러운 이 모든 뿌리도 없어집니다.